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하이, 성민. 하이. 성민. 하이. 성민 데스. 헬로우. 안녕하세요. 헐, 떡민아. 하이. 하이. 형은 오늘 스케줄 하고 오늘은 시간이 지금 한 11시 반인데 쉴까 아니면 뭐 할까 하다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형은 지금 머리가 되게 망가졌죠? 머리를 제가 이렇게 털어가지고 머리가 세팅이 다 풀렸지만 이렇게 만져볼게요. 한번 괜찮아요? 머리가 좀 부시시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 뭐 하고 계셨어요? 오늘 저녁은 드셨나요? 헤어 컬러 잘 어울리나요? 아, 그쵸.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처음 보여드리죠. 근데 색깔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입혀야 됩니다. 지금은 저 혼자예요. 머리 이 색깔도 이뻐요? 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먹방을 준비했어요. 이거 얼었는데요? 이거 괜찮아. 이것도 괜찮고. 이거 괜찮아. 여러분, 이거 얼었어요. 아, 이게 냉장고에 넣었는데 왜 얼었지? 흔드는 소리 하나도 안 나죠? 이건 나죠, 근데. 돌인데 그냥? 아무튼 그럴 수 있죠. 까볼까? 여기서 안 까져요. 얼어가지고. 조금 나와요, 조금. 안 돼. 그러니까요. 좀 녹이죠? 여기 히터 있는데, 히터 앞에 줄게요. 앞에 뒀거든요, 이렇게. 보이세요? 히터. 따뜻해요. 이렇게 두면은 뭐, 쫄 수는 뭐, 좀 이따 먹을 수 있겠죠. 야식 먹을까 말까? 그러면 드셔야죠. 뭐 드실 거예요? 저도 먹고 싶어요, 야식. 오늘도 한끼 먹었어요, 한 끼. 근데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성민이 이제 살 빠진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예쁘게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추워요? 아, 네. 한국은 지금 되게 추워졌어요, 여러분. 이제 거의 영하가 다 되고 있죠. 오늘도 진짜 춥더라고요. 이제 그냥 외투 없이 나가면 덜덜덜덜덜덜 떨립니다. 여러분들도 따뜻하게 입으세요. 오늘 TMI. TMI가 뭐가 있을까요? 아! 오늘 귀걸이를 꼈는데, 이렇게, 뼈다귀예요. 뼈다귀 모양입니다. 이렇게 각도를 좀 바꿔볼게요.
바꿔볼까? 이게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아, 근데 좀 머리가 지금 너무 굵어져서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하자 뭐. 아닌가? 제가 한번 풀어볼게. 이렇게? 이렇게? 더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성민 대 최애할까? 여러분, 저 최애하시면 후회 안 합니다. 홀럭 홀럭 오세요. 요즘 바빠가지고 밥 저 먹었어요. 아까 7시쯤에 먹었습니다. 그냥 오늘 뭐 주제는 없고 그냥 진짜 보고 싶어가지고 켰어요. 자주 온다 했었으니까. 오늘부터 내 최애 오성민이다. 좋아요. 이제 12시 되면은 또 월요일이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일본 가요. 너무 떨립니다. 진짜 보고 싶었어.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요즘 그냥 뭐 촬영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놀라실 만한 것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무슨 색깔 좋아해? 저요? 저 좋아하는 색깔? 전 옷 입을 때는 좀 밝은 색깔 옷 많이 입는 것 같긴 해요. 오늘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입었지만 밝은 색깔 옷 입는 것 같긴 한데 아니다! 또 요즘은 또 어두운 색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밝게 입을 때는 밝게 입고 아 요즘 좀 힙하게 입죠 여러분. 완전 힙하잖아요. 아 여러분 라방 하면 또 재밌는 거 하고 싶었던 거 있었는데 뭐였지? 안녕 성민님. 안녕하세요. 아 맞다 여러분 이제 12시 되면 맞나? 또 뭐 하나 올라갔죠? 아닌가? 맞죠? 제가 알기로는 12시 되면은 또 너드 버전 하나 아닌가? 아! 뭐는 올라가겠죠? 아 잠깐만 저 스포하러 온 거 아니에요. 아닌가? 맞나? 잠깐만요. 아 확인 좀 해보고 싶은데 폰이 한 개라서. 아 뭐는 올라갈 거예요. 뭘? 아, 안 올라가면은 제가 셀카라도 올릴게요. 아무튼 뭔가 올라가면 좋겠다. 그쵸? 그리고 저희 노래 제목도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 어떤 노래가 가장 기대가 되는지. 자, 잠깐만요.
오늘이 몇 일이야? 12, 아니, 12야. 13일 하고 올라가네요. 저는 멋진 거가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떤 거? 멋진 거? 아, 멋진 것도 너무 좋죠. 멋진 거 이제 태균이가 만든 노래여서 태균이 데모 버전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가 모여가지고 이제 스피커로 막 들었었었는데 이제 오, 힙합 노래구나 이렇게 듣다가 마지막에 댄스 브레이크 나오잖아요. 그거 비트 듣고 오 노래 좋다 했었죠. 또 어떤 거 좋아하세요? 그 멤버들마다 또 최애곡이 또 있어요. 저도 앨범 노래 다 좋은 것 같아요. 기대되시죠? 성민 뭐가 제일 최애곡이야? 아 여러분들 노래 근데 아, 다 못 들어보셔가지고 최애곡이야? 지금은 이제 노래 다 나왔어요. 다 녹음도 다 하고 이제 다 이제 완성을 해놔서 저희는 이제 다 들어봤는데 아 근데 이게 제 주관이니까 근데 저는 타이틀곡은 당연히 좋고 노래도 다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행중도 되게 좋아해요. 진행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되게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러시인들도 좋죠 여러분. 고생했어 우리 갓기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음도 좀 녹았을까요? 네, 안 녹았습니다. 살짝 스포 가능하냐고요? 베이비 이런 노래가 하나 있어요. 아니 근데 멤버들이 뭐라 할 것 같아. 뭘 안 할 거예요. 이런 분위기 있어요. 방금 제가 한 말 불렀는데 어떤 수록곡 노래 중에 하나예요. 네, 베이비가 있어요 가사에. 기대해 주세요. 진짜 노래는 진짜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뭐 했어요? 오늘 저 이제 이렇게 메이크업 했으니까 아무래도 스케줄을 하지 않았을까요? 스케줄도 하고 콘서트 연습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러시앤투 진짜 너무 좋다고요? 감사해요. 그거가 비하인드를 종우 형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많이 많이 준비하고 직접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해가지고 진짜 멤버들의 의견이 다 들어가 있는. 간지럽네요. 빨리 보고 싶어 저도요. 여러분 제가 이제 데뷔를 하잖아요? 그게 좀 믿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막 공지가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잖아요. 막 스케줄러도 올라오고 이제 티저도 올라오고
그거랑 더불어서 뭐 이제 팬사인회나 이제 그런 공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니까 아 뭔가 아 나 데뷔를 하는구나, 나 이제 팬분들 만나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안 믿기죠? 그래서 저도 뭔가 만나면 진짜 좀 너무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만나고 싶어요. 제가 아직까지 못 본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반가운 얼굴들도 있겠죠? 근데 보면 정말 정말 반가울 것 같습니다. 그쵸? 이제 다음 주 일본 가니까 일본에서 또 이제 또 볼 거 아니에요. 너무 설레요. 뒤에 벌레 있어요? 없는데. 포토타임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그럼 제가 재밌는 컨셉을 하나 해볼게요. 지금 이게 캡처인데 이제 영상 통화하는 것처럼 내 얼굴 여기 이렇게 네모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둘이 영통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를 이렇게 괴롭힐 테니까 여기다가 자기 얼굴을 네모나게 넣어보세요. 알겠죠? 아, 이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올릴 테니까 스크롤을 올려보세요. 아, 근데 귀여울 것 같은데요, 너무. 근데 아무도 자기 얼굴 해서 올리진 않을 거잖아요. 보고 싶은데.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12시에 또 이제 티저가 올라오니까 12시에 티저 보고 많이 많이 글 써주세요. 비스테이지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 트위터나 인스타에 댓글 달아주셔도 좋으니까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또 이렇게 다 확인할 거니까요 여러분. 알겠죠? 다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저 또 궁금한 게 제가 또 지금 개인 라이브 방송이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저의 앞으로 활동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어떤 해줬으면 하는 뭔가 컨텐츠 같은 게 있나요? 그런 게 있으면 제가 한번 수용을 해서 해볼게요. 제가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다 기억을 해볼게요. 스페이스 하기야. 사실 오늘 스페이스를 오늘 할까 하다가 메이크업도 돼 있으니까 라이브 방송 하자 한 건데. 자컨, 커버고, 챌린지, 브이로그, 먹방. 좋아요, 좋아요. 라이브를 자주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이브도 자주 할게요, 여러분. 먹방. ASMR, 버스킹. 그럼 다 해드릴게요. 아, 여러분, 사진 많이 찍어놨어요, 여러분. 아직 공개할 타이밍이 아니어서 못 올리는 거지. 많이 많이 찍어놨습니다. 저 최근에 이제 트위터에 올린 사진들은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잘 찍었나요? 전 나는 좀 잘 나왔다 생각하고 올리긴 했는데
찍었으면 올려주라. 여러분 다 그 스케줄들이 공개되면 저도 올릴게요. 천천히. 잘 나왔어요. 좋습니다. 저도 너무 보고 싶어요. 아, 여러분 시즌 그리팅은 어땠어요? 여러분 시즌 그리팅 이제 사진이 올라왔잖아요. 시즌 그리팅 저렇게 상처 이렇게 분장도 하고 막 태균이는 모자도 이렇게 큰 거 쓰고 다들 렌즈도 막 끼고 그랬는데 어떠셨어요? 대박이야. 잘 나왔나요? 그 컨셉이 좀 약간 뭔가 여러 가지가 있긴 했었어요. 사진 너무 좋았어요. 좋은데요? 와, 근데 벌써 11월이네요, 진짜. 아, 근데 되게 놀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좋겠다. 좋겠다가 아니라, 그, 뭐지? 저희 모먼트 앨범 이제 티저 슬슬 뜨고 있잖아요. 근데 다들 이제 멋진 거랑 보트가 엄청 뭔가 힙하고 멋있고 빡센 안무기도 했고 컨셉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뷔곡도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물론 아직 곡이 안 나왔지만, 이제 너드 티저가 되게 약간 분위기가 약간 그래도 좀 너드 했잖아요? 그래서 좀 예상을 뛰어넘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 저희 멤버들이 어떤 컨셉이든 잘 해낼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메 좋아! 반전이다! 그쵸, 반전이는 분위기 맞습니다. 멋진 거 할 줄 알았는데 깜찍한 거 나와서 놀랐다고요? 깜찍했나? 깜찍한지 모르겠는데 너드 안에 좀 멋있는 느낌 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와. 아무튼 여러분, 뭐, 그냥, 뭐, 오늘 스케줄 끝나고 보고 싶어서 찾아오기도 했고, 또, 켜고 보니까 12시에 그거 올라가야 돼가지고, 제가 12시 전에 꺼야, 그 포스팅이 올라가서 오늘은 아 가지마 지금 갈각 잡으라고 그게 아니라 진짜 12시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그게 올라가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올라가고 나서 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반응 다 보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열심히 트위터 올려야 된다. 맞아 아니야? 어? 맞아 아니야? 트위터 올려야 내가 볼 거 아니야? 맞지? 이건 아니지. 가지 마세요. 나도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티저는 올라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녹여야 될 것 같아요. 이런다. 근데 자주 올 거니까. 자, 다음엔 또 멤버들이랑 또 켜볼게요. 우리 라방 다들 좋아해 주시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일본 거랑 이제 자잘한 스케줄 때문에 진짜 바빠서 제가, 아니 요즘 최근에도 바빠서 제가 많이 못 왔어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많다는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데뷔를 할 겁니다! 라방 저장해드릴게요 여러분. 나중에라도 보세요. 알겠죠 여러분? 뭐 티저 시간 한 1시간만 늦출까요? 아니 근데 제가 저한테 권한이 없거든요? 제가 올리는 건 아니어가지고. 아무튼 알겠어 사랑해. 되게 단호하시네요. 아 MBTI T예요? 아무튼 저도 사랑해요. 뭐 다들 왜 이렇게 잘 보내주지? 렛츠 데뷔 사랑해. 오케이 저도 사랑합니다. 오? 이거 뭐예요? 우와 신기하다. 이런 기능이 있네. 여러분 저 갈게요. 지금 끄자마자 이제 티저 올라왔나요? 10시 트위터에! 안녕! 안녕.